변해, 엄마한 팀 변해. 한밭집에서 반찬 셀프예요. 일단 그게 더 중요하니까. 진짜 너무 추워가지고 뒤져버렸네. 새해부터 여기 굽는 건가? 어떻게 한 거죠? 여기만 해야 되나? 이렇게 해도 되지? 맞지? 이렇게 한 거. 감사합니다. 여기는 고기 넣으면 안 돼요? 여기만. 응, 우유도 넣는 게 낫어. 살까봐. 손이 안 되잖아. 맛있다. 한장 한 잔. 맛있겠다. 반찬 넣어놓나. 밥도 같이. 말고 대패를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여기가 몰랐는데 공사 중이군. 아파트 공사 재개발이라 그러나? 그래서 지나가 보니까 한식뷔페 한밭집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밭집이 많구나. 오늘 진짜 사실은 밥만 먹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있어가지고, 너무 압박이 있어가지고 그걸 시켰네. 생삼겹살 전문이니까 대패를 시켜야지. 우와, 맛있겠다. 와, 이거 좀 맛있어. 어, 햇반을. 새해에는 모두 햇반육과 함께. 아, 매워. 부드럽게 익혀야지. 빨리 익히고 꺼야겠다. 대패 너무 맛있는데? 엄청 부드럽다. 첫잔 우리 첫잔. 너무 맛있다. 여러분 소원 되셨어요? 아, 뜨거워. 이렇게 뜨거워. 와, 뜨거워. 마, 저 아는 언니는, 친한 언니는 연말마다 어디를 간대요? 해를 보려고. 막, 유명한데, 해운대만. 해운대가 유명한가? 어디 가지?
예뻐. 됐어. 근데 왜, 막 어디든 간대요. 그냥 여행을 간다 이거지. 남편이랑. 그것도 내가 숙에 주선해 줬잖아요. 나, 주선제라고 하나? 주선제. 그리고 제가 딱 부케 받았잖아요. 7년 전? 언니가 언제 결혼했지? 언니가, 아, 내가 20대 후반 때 언니가 결혼했으니까. 그때 내가 또 깝쳐서 부케 받고, 저 부케 되게 많이 받고 다녀. 뭐가 없어도. 부케 받고, 나대고 다니고. 사진 박제되고.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해줬죠. 부럽다. 애매한 시간이 아침에 나밖에 없네요. 웃겼다. 되게 제 치아가 엄청 잘 끼는 치아거든요. 약간 그거 알아요? 이렇게 딱 맞물려 있는데 평평하지 않고, 아 뭐라 그래야지, 어쨌든 되게 잘 끼는 치아예요. 감기 걸렸나 봐. 이렇게 자꾸 재채기가 나요. 아 너무 추워. 감기 걸렸다. 어. 여러분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해가 돼도 크게 달라진 거 없습니다. 똑같이 이 모양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해가 돼서 뭘 하겠다는 결심이나 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다 깨기 위해서 이루는 목표지. 진짜 콧물 난다. 어떡해. 또 MZ세대 따라잡으려고 또 배꼽 튀고 왔는데. 왜 항상 난 나댈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찌릿 끓인다. 아, 콧물.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걸렸어. 여기 막 액자 같다. 전기줄 빼고. 여러분 혹시 그거 기대하시는 거예요? 올해 맞나요를 쓰는 거? 그거 6월부터 아니에요? 아닌가? 6월부터잖아요. 6월인가 7월부터인데? 올해부터, 1월부터 아닌데? 왜냐면 내가 지나가다가 기사 제목으로 봤거든요. 6월부터라고 했어요. 만약 제가 잘못 알았다면, 원샷.
만약에 근데 좀 진짜 싫은데 만나이 싫은데 난 그냥 37살이 좋은데 왜냐면 만나를 만나이로 다시 36살을 살아라? 그러면 왠지 재미없을 것 같아요. 36살을 살아봤으니까 새로운 점점 할미가 될지라도 새로운 37살이 좋지. 무조건 쌔뜨물이에요. 저같이 자매가 있는데 막내다. 막내들을 꼬실 때는 무조건 쌔삥으로 꼬시세요. 맨날 헝거 입고 막 이러니까. 고난의 생활이었다. 추워서 그런 건지 한살 더 늙어서 그런 건지 맛있어서 그런 건지 취하진 않네.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두 장씩 너무 많이 갖고 왔네. 근데 진짜 깻잎 두 개, 상추 세 개, 이상추 두 개 이렇게만 갖고 왔는데 왜 이렇게 많아 보이냐? 뭐 어떻게 먹냐? 오를 쪘잔. 한쨈이 진짜 맛있어. 저기 명이도 매워. 매운 고추다. 명이도 진짜 많아. 어떻게 명이를 그냥 무한히 불러주지? 여기 점심엔 엄청 많았겠다. 저 이제 하나 결심한 거 있어요. 너무 먹는 거에 치중하지 않고 It's so your destiny가 아니라 testing 뭐야 맛을 음미해 보겠어요. 지금 오한이 오는데 약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약해요. 귀 진짜 아파. 너무너무너무 놀라워요. 내가 회사 다닐 때는 겨울이든 여름이든 8시까지 출근이었으니까. 물론 오후 출근할 때, 오전 출근할 때는 달랐거든요. 오전 출근할 때는 8시까지 그거였는데 눈이 쏟아지든 얼어 죽든 그냥 가는 거잖아요. 와, 내가 어떻게 그랬을까? 진짜 사람이 닥쳐야 한다니까. 지금은 항상 기상을 그래도 7시를 맞춰놓거든요. 7시를 맞춰놔도 알람이 울리면 진짜 어두워요. 와, 나는 옛날에 5시 반을 어떻게 일어났지? 와. 그럼 지금도 시켜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럼 코맹맹이 소리는 어떡해요? 나 일부러 이렇게 내는 거 아니에요? 저는 평생 살면서 독감 주사 한 번도 안 맞아봤거든요. 무서워. 저 이렇게 그렇게 안 보여도 겁이 되게 많아요. 나 쫄보야. 독감 걸릴라나? 하지만 그 주사는 맞지. 말라리아는 맞았지. 무슨 옛날에 무슨 베트남인가 여행 간다 했을 때 파상풍 주사? 말라리아? 그 맞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언니가 막 그래가지고 맞았는데. 우리 이제는 같이 음미해봐요. 짠. 제가 YTN이랑 인터뷰할 때도 그랬지만 목표? 뭐 목적? 목표? 다짐 이런 게 없어요. 올해도 그냥 이렇게 똑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큰 소리로 울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 가진 것은 없어도
비굴하진 않았다. 때론 사랑에 빠져 빛을 댄 적 있지만 술 한 방 끌물고 사내답게 웃었다. 나훈아 오빠 너무 멋져. 나훈아 오빠 진짜 너무 매력적이지 않아요? 우리 호나 오빠가 올해 77? 76? 77? 럭키 77? 사실은 이건 비밀인데 아빠 빼곤 다 오빠잖아요. 아 맞아, 그거는 생각했는데 말수는 좀 줄이자고 생각했는데. 말수는 좀 줄일게요. 여기서 포토타임을 할 수도 없고 건비선을 할 수도. 건비선 해도 되네. 건비선 한번 할까요? 여러분 다 먹어야 돼. 너무 많이 먹고 왔어. 매운 거야. 아 배가 시립다. 그니까 전 여기 너무 추워. 너무 추워. 난방 안 돼 있어. 햇반은 나는 왜 집에만 있는지 햇반은 아까 따워. 학교 진짜 몇 년 전에 진짜 감기가 들 것 같은 그 느낌 있잖아요. 마침 술 약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소주를 먹었더니 다음날 진짜 완전 컨디션 회복. 내가 그날을 잊지 못해요. 진짜 막 지금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콧물 나고 막 으슬으슬하고 이랬는데 이거 먹으면 나을 거야. 이거는 소주가 아니라 약. 올해에는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셔야 돼요. 저 대신에 제 거 다 가져가세요. 저는 아무 욕심 없어요. 그냥 먹는 것만 잘 먹으면 돼요. 다 먹어야 되는데. 후추는 매워. 이걸 뭐라 그러죠? 봉댄스리 고급 난로를 뭐라 그러지? 봉댄스 있잖아. 봉댄스 그 애프터스쿨이 첫상 그 노래 진짜 좋아요. 그래서 그 노래를 봉댄스 했잖아요. 아, 봉댄스 말고 고급 단어가 있는데 그때 참 어렸죠. 난 너만 보여줘. 아무것도 필요 없어. 함께 할 수 있다면. 너무 이쁘지 않아요? 매달라서 돌아버리는 거야.
집에 가면 가야지 갈 데가 없는데 자자 구독 자자 좋아요 자자 구독 자자 좋아요 그때 참 어려 죽는 너만 보였지.